오늘 저녁 메뉴는 시래기 밥하고 새싹보리 된장찌개입니다. 한 블로그 이웃께서 새싹보리를 주셨는데 새싹보리 된장을 많이 끓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새싹보리 된장을 끓여봤습니다. 새싹보리를 차루도 해먹고 뭐 즙 내서 먹기도 하고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 생각은 된장찌개를 끓이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수숙한 여사에게 된장찌개를 끓여달라고 했습니다. 새싹보리가 몸에 상당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사포나린도 들어있고 또 뭐 식이섬유, 폴리페놀 그리고 슈퍼옥사이드가 들어서 간에도 좋고 또 피부 미용에도 좋고 콜레스테롤도 줄여주고 또 콜레스테롤 중에서 HDL은 높여주고 피부 미용에도 좋고 식이섬유가 들어서 소화도 잘 되고 그러니까 또 대장에도 좋고 새싹보리가 만병통치약입니다. 뭐 그렇게 따지면은 세상에 안 좋은 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각각 음식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고 또 단점이 있는 거죠. 근데 대개의 경우 이렇게 식물들은 단점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적당량을 먹으면은 식물들은 거의 몸에 좋습니다. 이렇게 보리 새싹을 베 먹으면은 보리가 나는지 아니면 새싹을 베 먹은 데는 보리가 안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리 새싹이 들어갔다고 뭐 된장이 특별하게 맛있어지는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새로운 맛으로 먹기는 참 좋습니다. 그냥 된장찌개를 끓인 것보다 약간 시원한 맛이 있네요. 시래기밥이 참 맛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곤드레밥보다 시래기밥이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맛이 있다기보다도 씹히는 게 많으니까 풍부한 느낌이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새싹보리가 아무리 간에도 좋고 당뇨에도 좋고 노화도 방지하고 혈액순환에도 좋고 그런다고 해도 많이 먹어야지 뭐 조금 효과가 있을까 말까겠지. 이렇게 1년에 한두 번 먹어서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최소 1년에 한두 번 먹어서 효과가 있다면 세상에 성인병은 하나도 없어질 겁니다. 저는 음식을 먹을 때는 단백질하고 염분은 좀 신경 쓰는데 다른 거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음식은 영양성분이니 그런 것보다도 골고루 많이 먹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일 때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에 대한 단속을 강조했는데 마약 문제는 잘못하면은 나라를 망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마약의 대부분은 북한산 마약이라고 합니다. 북한은 예전에 국가사업으로 양귀비를 재배했는데 세계적인 여론이 안 좋아지자 양귀비 재배를 중단하고 공장에서 마약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게 필로폰이죠. 세계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마약의 순도는 약 35% 정도인데 북한산 마약의 순도는 99%나 되는 아주 우수한 마약이라고 합니다. 그런 마약들이 북한에서는 공장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들이 생산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약이 돈 대신 쓰이고 있고 대다수의 북한 주민들은 마약을 의약품 대체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이나 장례식 부조로 돈 대신에 마약을 주기도 하고 또 감기나 이런 병들이 걸리면은 병원도 없고 약을 구하기 힘드니까 마약을 치료제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북한산 마약들이
탈북민이나 조선족을 통해서 한국으로 밀반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의 경제를 도와주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문재인 정부 때 마약 단속을 허술하게 해서 우리나라의 마약 사범들이 아주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학원가에서 마약이 든 음료수를 나눠주는 경우도 있었고 또 중학생하고 초등학생까지 마약을 한다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공항이나 항만에서 단속을 하지만은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숨겨오는 방법들이 기발하고 교묘해서 모든 마약 밀수를 단속할 수도 없다고 하니까 참 딱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물론 마약이 유통되고 있겠죠. 북한에서 생산된 마약들은 중국의 연기를 거쳐서 한국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물론 중국도 마약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단속을 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걸러지긴 하겠지만은 여전히 국경에 구멍이 많이 뚫려 있어서 마약이 한국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약이 밀반입되지 못하도록 국경도 엄중하게 단속하고 마약 사범들도 더 엄하게 처벌해서 마약을 하지 못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법률도 개정이 되고 수사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마약 청정국이 아니니까 다시 마약 청정국으로 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더 화가 나는 것은 문재인 정부 때 왜 마약을 철저하게 단속하지 않았냐는 겁니다. 같은 종족들끼리 마약을 생산하니까 북한의 경제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단속을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마약을 철저히 단속을 하고 있으니까 좀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시래기밥이나 보리새싹 된장국이 썩 입에 맞는 음식은 아닙니다. 그런데 입맛이 변해서 그런지 평생 처음 먹어보는 시래기밥하고 보리새싹 된장국이 맛있다기보다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보리새싹은 다 먹은 건가? 아 맞죠? 뭐 더 먹으면 좋겠다. 시래기밥도 넣고 보리새싹을 넣어도 맛이 이렇게 달라지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뭐 그냥 늘 먹던 된장하고 맛이 비슷하네요. 색다른 맛으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